최근에 이제 뭔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졌어요. 왜냐? 아파트들 하락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또 대출 규제 이런 여파로 인해서 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준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면서 과연 지금 뭔가를 해도 되는 시기인가, 아니면 내가 좀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빌라 시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 작은 금액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 이제 부동산 종류로 치면은 이제 빌라라든가 이제 오피스텔밖에 남은 게 없는데, 자, 부동산 소액 투자, 저희 빌라 시장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살펴드릴 건데, 현재의 상황,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기사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하락하는 단지 늘었다, 거래량 줄었다, 역대 뭐 갑자기 이제 꺾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빌라는 보도자료가 좀 다르네요. 자, 서울 경기는 6억 원 이상 빌라 매매가 4년 새 2억 증가했다고 하고, 그리고 경매 시장은 오히려 빌라 시장이 후끈하다, 낙찰가율 역대급이다, 라고 또 얘기하고, 재개발 기대감에 또 서울 상승세는 10년 만에 최고래요. 자, 계속 기사들은 오히려 빌라 가격이 역대급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서울만 놓고 봐도 아무래도 정부 정책하고 맞물린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후보지에 선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공모에 신청하라든지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해봤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개발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도 많이 올랐겠죠. 자, 그러면 이 기사를 접해보고 계속 올랐다고 하니까 왜 이런지, 아파트가 가격은 왜 주춤하고 반대로 빌라가 왜 오르는지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준비를 하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요. 상대적으로 투자금이나 매매가가 저렴한 그런 빌라로 수요가 실제적으로 몰린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권은 재개발 이슈로 이제 변화의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재개발은 지금 공공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도 또 이제 넘어갔고, 그게 또 이제 올 12월쯤에 발표를 한다 그러고, 바로 내년에 공공 재개발,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계속 발표를 할 거라고 사전에 얘기를 다 했습니다, 정부에서. 자,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곳도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럴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한 곳들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정부는 공급을 해야 되고 그 공급이 3기 신도시라든가 외곽 쪽에 집중을 했더니 서울이라든가 중심지 쪽 입지 좋은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남아있는 그런 낙후된 지역들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서 여기에 맞춰서 뭔가 투자라든가 뭔가 하나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좀 많죠. 투자 금액이 물론 진행 중인 곳은 가격이 높아요. 그리고 저도 실천자님한테 항상 말씀드리긴 하지만 여력이 많으시면 재개발 확정돼서 진행 중인 곳 가세요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만큼 안정성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투자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항상 이제 언급을 해드린 건데, 반대로 소액으로 빌라는 작은 금액으로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접근, 일반적인 접근이 쉬운 소액 투자가 가능한 빌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거다라고 이제 알기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래, 그러면 앞으로 빌라가 오르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도 계속 뭐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빌라를 해도 되지 않을까? 무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요. 하지 말아야 될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길 건너 하나로 달라지는 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과연 이 지역이 정말 바뀔 수 있을지 아닐지, 그리고 그 안에서 부동산마다 또 다르거든요. 어떤 부동산을 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도 옥석 고르기가 필요하고, 지역이라고 빌라라고 무조건 된다지 않다라는 거 꼭 명심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자금 정리 한번 잡아드릴까요? 여력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확정돼서 진행 중이고 가시면 돼요. 여력이 아주 많으면 중심지 쪽. 방향도 잡아드릴게요. 많이 얘기하잖아요. 한남뉴타운도 있고, 성수전략정비구역도 있고,
노량진도 있고 흑석도 있고. 자, 가격은 비싸지만 공통점들이 있죠. 서울 중심지고요. 한강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높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구역 안에서도요. 이제 뭘 보냐,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렇게 확정 중인 곳들은 낡고 저렴한 부동산 입주권을 받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작은, 작고 저렴한 부동산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돈이 많으신 분들은 오래된 거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낡고 저렴한 곳의 입지, 가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가치를 보고 낡고 저렴한 게 훨씬 더 가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가급적 아까도 제가 큰 틀에서 방향 잡아드렸는데 서울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계속 상승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굴곡도 있을 거고 외부 영향이나 좀 직접적인 뭔가의 영향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겠지만, 대신 인서울, 서울 안에는 큰 틀에서는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꼭 인서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으면 사실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왜냐? 정말 작은 돈으로 큰 돈 벌고 싶어 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고, 좀 더 확실한 걸 찾은 걸 모두가 바람인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준비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내년에도 바로 이제 어떻게 되냐. 이번에 신속통합기획민간재개발 이제 공모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또 발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또 신속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또 후보지를 발표를 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 공공재개발뿐만이 아니고 신속통합 그리고 기타 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 그 정책에 맞춰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곳을 찾는 거예요. 내 자금의 한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말씀드릴게요. 재개발 가능성 높은 곳의 가치는 갈수록 커진다. 누구나 시청자분들 다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근데 재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죠. 실제로 확실히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에 바뀌는 것을 보면서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느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의 여부의 문제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시간의 차이일 뿐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노후도라든가 동의율 그리고 주거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충족되는 곳들을 찾는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알아도 실제적으로 노후도 파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가 확실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은 기본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어 하면은 역에서 가까운 거 500m까지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빌라는 더 가까워야 돼요. 최대한 역에서 가까운 걸 찾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주변에 변화가 확정된 거, 변화가 크면 좋고 확정이 된 곳들,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거나 아니면 새롭게 재개발이 확정이 됐어. 근처에. 뭐 걸어서 10분 아니에요. 바로 앞이어야 됩니다. 네, 그런 곳들의 변화가 큰 곳. 그런 곳을 노린다면은 분명히 가치는 좋아질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까 지금 빌라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했는데 최근에 나온 기사가 7층 2종 일반이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빌라 전반적으로 가격을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 7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던 땅이에요. 25층까지 지어지면 당연히 땅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현재보다도 더욱더 좋아지는 개발도 더 붐이일 것이고, 좋게 바뀌면 그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고, 상대적으로 그러지 않았던 빌라들도 수요가 그만큼 많이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대급부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상승이 가속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빌라 시장이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신통과 공공재개발 계속 선정할 예정이라서 개발 기대감, 그리고 2종 1번 주거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거예요. 25층까지로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서울만 놓고 봐도 내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지역들 개발 시작으로 인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상승을 할 겁니다. 지금은 전세가도 매매가도 약간 주춤거리는 이유가 대출 규제인 부분도 있고요. 연말에는 사실 조금씩 지켜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부분이지 꾸준하게 입지 좋은 것들은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빌라 투자를 왜 해야 되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자, 저는 지금도 말씀을 드려요. 여력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좀 길게 호흡 내다보실 분들, 아파트 보세요. 네, 아파트가 좋잖아요, 사실. 아파트도 다들 살기 원하니까.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 가격이 높아서 부담이 커요. 그런데 빌라는 소액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다만 어디든 되는 게 아니고 어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상승했다면 최근 1년 사이에는 빌라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제는 빌라 주도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예측이 돼요. 내년, 내후년에도 빌라를 중심으로 가격이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 또 좋은 빌라들은 줄어들어요. 그에 따른 또 희소가치도 또 커질 거고, 이런 역효과들까지도 다 빌라 시장에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됩니다. 투자금, 내가 들어가는 비용 대비해서 상승폭이 크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빌라를 찾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소액 투자 이렇게 해라.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다들 일확천금 많이 꿈꿔요. 작은 돈으로 큰 돈 벌고 싶어서 1, 2년 안에 빨리 뭐가 되길 원해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돈이 많이 없으면요, 시간을 길게 보고 시간에 투자하시는 겁니다. 내가 여력이 많으면요, 짧은 시간 안에 벌 수 있는 거, 이미 확정돼서 몇 년 안에 철거를 앞둔 것들, 그런 것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확천금 꿈은 냉정하게 버리고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셔서 시간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점은 명심하셨으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입지가 좋은 곳 얘기하는데, 좋은 곳의 재개발, 그러니까 노후도가 최소한 60% 이상 추적이 된 곳들 중에서 변화의 크기가 큰 곳이 더 좋겠죠. 예, 재개발 플러스 변화의 크기까지 그럴 수 있는 곳을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진행이 될 수 있는 곳들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1억 이상의 투자금은 제가 봤을 때 1억에서 소액 투자 기준으로 1억 이상의 경우는 빌라로 보되 재개발이나 변화의 크기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1억 이하의 투자금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힘듭니다. 된다는 경우가 없고 힘들기 때문에 투룸 이상의 오피스텔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세부적으로 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선택하실 수 있게 제가 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